정상 끊습니다. 이 친구들을 라벤나로 공격해왔는데 바로 탈환해줄 거예요. 라이트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대충 견제해주려고 개입해서 저 위에 군대를 가지고 깽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막 영역하면 또 좋기도 하고. 이제 히드로스 치고요. 자, 매사 피망이고요. 아, 맞다. 헤르도니아에 반란군 있었죠. 저것이 까먹고 있었네. 쟤는 크로톤으로 남진하고. 엔테리나 치고요. 자, 라벤나 탈환하고요. 턴 넘깁니다. 자, 반란은 저기 만두리아에 던졌습니다. 자, 만두리아에 약탈해 주고. 아휴, 저 새끼는 그 와중에 저걸 그 요원주라고 했네. 저 씨발놈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좋아할 수가. 세르도니아의 반란군이 애들 잡고요. 진짜 그냥 새까맣게 입고 있었어요. 이거는. 쟤네 코르피늄은 돌아갑니다. 파타비움에는 적이 있습니다.
이제 순조롭게 남진하고 있고요. 자, 얘는 여기에 셋이 합류시킬 거고, 얘는 복진시키고 턴 넘깁시다. 비에줄은 드디어 망했습니다. 비에줄이 망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알레리아하고 언제 싸움이 터져도 이상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비에줄이 이제 일종의 공동의 적, 일종의 이제 공동의 적 역할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니먼드 함대가 자 다 함대죠. 함대는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북진합니다. 파타비왕 털었고 테리나로 가고요. 만두리아에 있는 반란군은 다음 턴에 다음 턴에 정리해주죠. 턴옥입니다. 인조이 디스 콰이엇 타임. 잇 엔드. 자, 걸족이 공격해 왔어요. 이 새끼가 씨발 라이티한테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었는데. 테게스타 히스트리 족이 나왔고 크로톤 망했고요. 쟤는 지나가다가 결혼 보충해 줍니다. 쟤 바르톨루나로 가고 앵그레스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브루티족 잔당이었고요. 제 레기온 쳐야죠, 얘들은. 칼라브리아는 아직 치안이 별로네. 자, 턴 넘깁시다. 자, 라이티하고는 휴전했습니다. 파름리는 지금 포위됐죠. 오늘 상관없습니다. 자, 펠시나 치고요. 지금 와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 이건 좀 의미가 있겠다. 자, 여기 주둔하고 루카니아 전사대로 보충하고 콘센티아에 반란 터지지 않았나요? 누가 진압했나요? 자, 로크레인 애들은 레기온으로 내려가고요. 자, 도부대로 찍어 누릅니다. 자, 턴넉입니다. 자, 보이가 파름리를 먹습니다.
약탈만 했고 비에줄을 공격했는데 비에줄을 공격했어요. 비에줄은 근데 이건 못 막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넘겨줍시다. 넘겨주고 탈환하지 뭐. 근데 그걸 약탈만 했어? 자, 레기오는 히포니온 함락시켰고요. 레기온이 시라쿠사이, 오, 지금 시켈리아 동부를 다 먹은 것 같은데요? 히스트리 망했고. 자, 당연히 히포니온 탈환하고요. 쟤들은 상륙합니다. 저기 들어가고 칼라브리아 요 지역은 예, 임시로 그거 해줍니다. 면세해줍니다. 얘는 이대로 두고 쟤들은 비에줄로 복진하고요. 쟤들은 프롤로날 쳐요. 이거 뭐가 있다고 다섯 분에 터지냐 이게. 자, 다섯 부대 만들어서 저기 보급해 줍시다. 저는 파르니를 함락시키고 파괴합니다. 자, 턴 넘기죠. 자, 비해줄 다시 공격하고요. 공격 받았고요. 결국 비해줄 점령했고 괜찮아요. 탈환하면 되지요. 자, 반란 레기온에 터집니다. 자, 비해줄 바로 탈환하고요. 개새끼들 루나도 함락시키겠네. 아, 보이는 그냥 망했네. 잘 됐다. 자, 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보내서 한 보급시키고 얘는 그대로 두고. 자, 콘센티아에 있는 애들은 얘들은 곧 망할 건데. 돈 없다. 한 단계 세율 올릴까요? 차라리 세율 차라리 한 단계 올릴까? 자, 히포니온 애들은 레기온으로 해가고, 콘센티아 애들은 트루이에 가서 얘들을 새끼들이 약탈하고 있는데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약탈해버려요. 그리고 계속 여기서 치안이 제들 때문에 계속 불안정할 거면 차라리 그냥 약탈을 일으켜서, 어차피 군대가 있으니까 정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메시나 치고요. 약탈해서 돈을 확보합니다. 자, 그리고 파타비움은 말고 여기 건물 지어주고. 자, 턴 넘깁니다. 자, 코르피늄의 때마침 쟤들이 등장했고, 헤리핀인가? 쟤들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시피우스의 반란이 터졌어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 터졌네. 자, 일단 헤리핀이 나온 놈들 잡고요. 쟤를 CPU스로 보냅니다. 제네탈리아로 가고, 쟤는 브렉시아 쪽으로 복진합니다. 자, 얘는 여기 매복하고요. 프루티움은 반란 안 터졌고. 자, 레기온의 약탈 겁니다. 자, 비에줄에 있는 애들은 펠시나로 복진하고요. 자, 그리고 사비니아의 함대를 군대를 하나 더 만들어요.
재정적으로 물론 무리겠지만은 그래도 하나 만들어줘요. 턴 넘깁니다. 아, 그다음에 칙령 다시 넣어주고요. 자, 턴 넘깁니다. 크로톤에 말라는 거 생겼네. 저희는 곧 있으면 망하겠네요. 저는 일부러 반란 일으킵니다. 아그리온이 카르타고로 형이네. 제탈리아 먹었고. 저는 파타비움으로 합니다. 카로노테스 망했고요. 그래서 요원만 이동했지? 달레르 해군은 우리 지원군을 다행이다. 그 사거리가 이동거리가 모자랐고요.
자, 페오 케티아 망했습니다. 자, 크로톤이 크로톤에서 약탈하고요. 제 나그리온 먹고. 플라겐티아 칩니다. 플라겐티아에 넣어주 플라겐티아 넣어주고요. 힐들은 파름리 쪽으로 이동하죠. 얘들이 지금 저기 상륙하려는 모양인데. 저 주의해줘야 될 거 같고요. 턴 넘깁시다. 카타네의 반란군 정리하고 들렌틴이 치고
Commander. To battle! 자, 크로톤의 반란 진압했습니다. 얘들은 네, 그 북쪽으로 올라갑시다. 케이스 with speed and honesty. We will have peace when your last warrior has fallen and your people's. I am far from happy. 잘레리아 I will try and see the upside. 휴전했고요. 저는 만티논으로 가고. 캐노만이 망했습니다. 얘들은 파타비움으로 가죠. 턴넉입니다.